안녕하십니까. 이번 AWK 사용법 소개를 하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이공학번 윤영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AWK의 대표적 유형과 패턴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파트에서의 목표는 AWK의 대표적인 유형과 어떤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스템에 AWK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으신 경우는 이제 Ubuntu 같은 경우에 이제 sudo apt-get install gawk라는 명령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리눅스 명령어를 숙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AWK 구조, 문법, 동작, 원리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AWK 유형입니다. AWK 유형이라는 게 이제 AWK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파일의 전체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AWK 이제 다운표 이제 중괄호 열고 프린트 그리고 중괄호 닫고 다운표도 닫아주시고 이제 어떤 파일에 대해 이제 수행을 하는지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특정 피드만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이 AWK 다운표 중괄호 열고 프린트 이제 첫 번째 피드인 $1, 두 번째 피드인 $2를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고 중괄호 닫고 다운표 닫고 어떤 파일에 대해 수행할지 파일명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정 피드에 문자열을 추가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VI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해 놓은 텍스트 내용을 붙여넣어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큐를 해서 나와주시고 잘 저장이 됐는지 캐스트 통해 확인하면 이렇게 잘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것 같이 awk print first 하고 second를 나눠서 출력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awk 다음표 print 어떤 문자를 추가할 건지 큰 따옴표를 통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 $2 두 번째 필드 붙여서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콤마로 구분한 다음에 세컨드 이렇게 한 다음에 $3에서 세 번째 필드 출력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닫고 .txt를 적어주시면 이제 세 개의 레코드 각 세 개의 행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피드는 first와 colon을 붙여서 출력을 하게 되고 세 번째 피드에서는 second와 colon을 붙여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패턴이 포함된 레코드를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첫 번째 파트에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이제 특정 필드의 연산 수행 결과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나와있는 것처럼 이제 get.txt 파일 보면 세 번째 필드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필드에 대해 awk 다운표 sum plus $3 하고 액션을 정의를 해줍니다. 닫고 1.txt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피드 즉 30에 처음 이제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세 번째 피드를 이제 sum plus equal 해서 더해가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엔 30, 그 다음에 25까지 더 했으니까 55, 55에 30으로 되어 있으니까 90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값 비교에 따라 이제 레코드를 출력을 할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캣을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레코드의 세 번째 필드가 25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에 따라서 레코드를 출력하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제 한번 배우고 달러 3은 25와 같으면 달러 3이 25와 같은 레코드에서 이제 프린트 달러 0이니까 세 번째 필드가 25와 같은 행 모든 레코드를 출력하도록 이제 이런 명령어를 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레코드, 즉 이제 밥이 있는 레코드에서 세 번째 필드가 25이기 때문에 이제 이밥25 이렇게 이 하나의 레코드를 출력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WK 비교 연산 패턴입니다. 이제 이 AWK 비교 연산 패턴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 라인을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AWK는 이제 조건문처럼 비교 연산을 사용해 데이터를 필터링 할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파일에서 세 번째 필드, 즉 $3의 값이 7000보다 클 경우 나머지 필드들을 프린트하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짜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러면 저 명령어 예시에 맞게 txt 파일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작성해 놓은 텍스트 내용을 넣어주시고, 라이트큐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awk 열고, 콤마, 7000. 그리고 액션을 지정해 줍니다. 1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출력하게 해주시고, .txt. 이제 .txt 세 번째 필드 값들은 다 이제 숫자고, 거의 5000 이상의 값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세 번째 필드 값이 7000보다 큰 경우의 레코드에서 첫 번째 필드와 두 번째 필드만 이제 존과 밥 이렇게 출력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캐롤은 이제 7000인데 이제 조건을 이제 3보다 7000보다 세 번째 필드가 크도록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식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것처럼 세 번째 필드가 다섯 번째 필드보다 값이 크고, 이제 세 번째 필드가 100 이하인 이제 레코드를 출력하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그럼 이거에 맞게 VI 에디터도 변조를 해주고, 다 들어갔네. 그리고 빠르게 라이트키에서 나오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명령어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필드 세 번째 필드가 다섯 번째 필드보다 크고 두 번째 필드의 값이 100 이하인 이제 앨리스와 밥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레코드만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AWK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그랩 명령어와 같이 이렇게 패턴 부분에 정규식, 자 패턴에 이제 regex 이런 정규식을 넣어서 라인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대소문자 구분 없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뒤에 한 문자가 오는 라인을 매칭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정, 이제
정자로 시작하는 라인에 골라서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원래 이제 오타인데 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아래 패턴 나와 있는 것처럼 D자로 시작하는 라인에 골라서 프린트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맞게 또 예정 텍스트 바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원래 제가 미리 작성해놨던 텍스트 파일 내용 예시를 적어주시고 빠르게 발칙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 정규 표현식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턴에 하고 액션 지정해 줍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D자로 시작하는 이제 레코드는 데이비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 40HR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드 모두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WK 패턴 매칭 연산입니다. 이제 패턴 매칭 연산인 이제 물결표와 느낌표 물결표를 통해서 특정 패턴에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매칭 연산자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결표는 일치하는 부분, 이제 물결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찾아주는 이제 매치 연산자로 이제 표현식과 매칭되는 것이 있는지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패턴 매칭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equal 두개 대신 이제 매치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아래 AWK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get을 통해 일정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예제에 맞게 또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원래 작성해놨던 텍스트 파일 예시를 그냥 붙여서 빠르게 알켓에서 빠져나오고 확인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AWK $E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데 패턴이 G $, 그리고 액션 생략하고 파일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명령어에 쓰인 이제, 뭐, 좀, 명령어 구문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두 번째 필드가 G로 끝나지 않은 라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구문은. 여기서 패턴 안에 들어있는 G달러는 문자열이 G로 끝나는지를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G로 끝나지 않는 라인만 출력한 거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거는 Greg Marketing 이 레코드인데요. Greg이랑 막그두 번째 필드인 Greg이 이제 G로 끝나기 때문에 여섯 번째 레코드는 출력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WK Begin End 패턴입니다. 이두 패턴은 이제 입력 데이터 처리 전에 또는 후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를 보고 있겠는데요. 일단 그 전에 Begin 패턴과 End 패턴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egin 패턴은 입력 데이터로부터 첫 번째 레코드를 처리하기 전에 Begin에 지정된 액션을 실행하게 되고요. 엔드 패턴은 모든 레코드를 처리한 다음 엔드에 지정된 액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빠르게 아래는 이제 이 예제에 대한 그 파일과 명령어 구문인데요. Begin 패턴에는 타이틀, 필드 밸류 1, 2를 출력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엔드 패턴에는 finished라고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1,2,3,4,5,6,7,8 하고 나와줍니다. 그 다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따옴표 비긴 패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비긴 패턴에 설정된 액션 적어줍니다. 타이틀 콜론 필드 value 1, 2 그리고 그 다음 액션을 실행해줍니다. 액션 적어줍니다. 달러 필드 첫 번째 두 번째 필드 출력하도록 해주시고 end 패턴에는 액션을 print finished를 출력하도록 이제 해줍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잘못 쳤네요.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begin 블록 앞에 적혀있던 begin 이제 액션 프린트 타이틀 하고 필드 밸류 1, 2 이렇게 출력해주는 블록은 입력 데이터 처리 전에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이제 메인 블록에서 정해놨던 프린트 $1, $2 즉 이제 그 중간 액션은 이제 각 입력 레코드를 처리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end 블록은 이제 모든 입력 레코드 처리가 끝난 후에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finished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AWK begin과 end 패턴을 사용하면 입력 데이터 처리 전에 초기화 작업을 하거나 모든 데이터 처리가 끝난 후에 후처리 작업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AWK 사용법 두 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AWK 제어문과 AWK 사용자 변수, 내장 변수 및 내장 함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